일단 그 책 강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있는 이 진화론적 시각에서 강독을 하니 지금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표현, 논지는 어디까지나 리처드 도킨스 저자의 생각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독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명한 과학자분들께서 추가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현무 씨,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주인은 균이죠.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바뀌실 겁니다. 지구의 주인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야.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물이 있었대요. 물. 그리고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만 태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뿌르릉 하면서 번개가 쳤대요. 번개가 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물이 만들어졌대요. 이것을 구성하는 분자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한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들이 쭉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 분자들 중에 이 A가 어느 날, 이 포인트입니다, 우연히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해? 그것도 우연히?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으로 이분이 뭐라고 달아났냐면 그 축구 경기에 관련된 예를 달아나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잘해보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우리가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하겠죠. 어떻게 네. 이겨요? 근데 네.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경기를 하는데 1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경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우연히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류의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분자들이 자기 복제를 막 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A가 계속 스스로 자기 복제해서 AAAA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복제에 오류가 일어나서 B라는 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특성상 또 막 자기 복제를 할 거야.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자기 복제를 쭉 하다가 또 오류가 일어나서 C. C가 또 자기 복제를 하다 오류가 일어나서 D.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분의 설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분자들은 우리 인간처럼 뭐 지적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인지를 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우리 표현대로 하면 본능,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마치 군인들이 있으면 그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성을 쌓듯이 방어막을 쌓는데 이 방어막 이름이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포들이 모이고 모이고 뭉쳐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운반해주고 나를 다음 세상까지 끊임없이 자기 복제한 분자들을 전송할 수 있는 생존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사람이고 강아지고 그것이 꽃이고 뭐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ESS라는 게 나옵니다. ESS. 진화적, 안정적, 전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사자가 있어요.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누구를 보고 도망가고 누가 누구를 쫓아갈까? 사자가 도망갑니다. 오늘 입은 옷 색깔과 똑같은 답을 하시는군요. 응. 앞으로 전현무의 호는 청와. 청개구리. 청개구리. 근데 기본적으로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여기는 토끼도 막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태어나봤더니 내 생존 기계는 작아. 대신 빨라.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고 여기는 사자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내 생존 기계 크고 단단하네. 근데 많이 먹어야 생존할 거 아니야. 가서 먹어.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주장에 의하면 자연의 섭리 본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거 있잖아요. 보고가 보면 독도 있지만 적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몸을 부풀린다랄지 아니면 그 고슴도치 같은 애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되게 귀여운 아이지만 막 이렇게 가시를 세운다랄지 아니면 요런 애 있죠. 미어캣이라고. 미어캣의 얘도 들어요. 이렇게 하고 미어캣은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고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이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편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행동 방식과 관련된 건데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의 뭐 절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무한의 정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숭고한 모성애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생존 기계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애기 다리부터 주물러줘요. 정말요? 제가 다리를 왜 주물러줄까요? 길어지라고. 맞아요. 다리 길어지라고. 근데 이거 하면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에 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의 아들한테 전송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가 길면 포식자를 만났을 때 도망가기가 좋다는 거죠. 생식세포를 나눠서 엄청나게 많은 손자를 나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가까울 근, 인연 맺질 연 그래서 근연도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 있으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이거 일부러 반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없는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 강독엔 어려운 조건을 알아주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내 자식이 이뻐요? 조카가 이뻐요? 내 자식이. 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 내 자식이 이뻐요? 내 새끼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아요. 근연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초는 지나가는 행인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유전자가 자기가 복제한 똑같은 유전자들이 3세상까지 쭉 전송되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최대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래요. 뭐 하나, 둘 이렇게들 생각하지 무작정 많이 낳지 않아요. 이 가족 계획을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너무 놀랐어요. 동물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에서 실험을 하는데 찌르레기 있죠. 막 시끄러운 찌르레기 무리의 그 소리를 녹음을 해. 그리고 이제 찌르레기 한두 마리가 찌르륵 찌르륵 하는 걸 녹음을 해. 그래서 두 마리 찌르레기 암컷한테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쪽 암컷한테 막 시끄러운 찌르레기 소리를 들려주잖아. 알을 적게 낳더래요. 왜? 왜냐하면
주변에 동료들이 많으니 먹이가 동나겠구나. 내가 어차피 알을 낳아야 이 유전자 기계를 양육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구나. 적게 낳아야지. 적게 낳더래, 알을. 근데 한두 마리 소리 찌르륵 찌르륵 하는 거를 계속 들려주는 암컷은요, 알을 엄청 많이 낳더래요. 주변에 찌르레기가 얼마 없고 먹이가 풍성할 테니 내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으니 많이 낳아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 식물 모두가 나름대로 가족 계획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유전자를 제대로 전송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자, 부모하고 자식 근연도 2분의 1, 형제 근연도 2분의 1.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한테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형제끼리는 왜 그러지? 하고 나름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자, 엄마 새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새가 있는데 여섯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새끼들이 계속 짹짹짹짹 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현무 씨? 왜 울까, 엄마를? 밥 달라고. 생존 본능이니까. 그렇죠.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밥 달라. 근데 얘들이 짹짹 대는 소리가 문제가 뭐냐면 포식자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야, 여우야, 어서 와서 우리를 모두 잡아먹어줘. 이 소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는 다른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어떤 공급, 양육의 양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호랑이가 자기 새끼 낳으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기어올라오는 호랑이만 데리고 떠난대잖아. 그냥 거기서 기어올라오지 못하는 약한 애들은 혼자 돌아다니거든. 생존 가능성이 낮으니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한마디로 투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협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등을 긁어줘, 난 네 등 위에 올라갈 테니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는 그냥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도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협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 이것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형 어류가 이렇게 있는데 막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막 찌꺼기가 낄 거 아니에요. 물고기 찌개가. 그러면 여기에 청소라는 물고기가 들어가서 요 사이에 이에 뭐 이렇게 막 찌꺼기들을 막 이렇게 청소해주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대형 어류가 먹는 다른 먹이 물고기가 이 청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 청소는 절대 안 먹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이 사이에 낀 거를 다 청소를 해주니까. 이 예를 들면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한 방편이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벌 같은 경우는 침을 쏘잖아요. 그럼 찌뽑히면 죽는 거 알아요, 벌이? 내장이 같이 빠져나온대요. 그것도 이기적이라는 거죠, 일종의 본다면. 왜냐하면 이 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달려드는 건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수많은 다른 개체들을 지키기 위한 이타심이라기보다는 이기심의 발로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감은 가는데 알겠는데 그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보면, 신부님, 스님 보면 결혼해요? 결혼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윤봉길, 이봉창.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밈입니다. 밈. 밈.
자, 사상을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이황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럼 이황 선생님 어떤 사상, 주리론에 대해서 딱 집대성을 하죠. 그럼 그 제자들은 그걸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해요. 남인들이, 학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음악계에서도 알 수 있고 미술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자체를 프로그래밍한 유전자에 반역하는 행위, 인간만이 가진 반역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반역 행위가 바로 여기는 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꼭두각시다, 뭐 이런 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분열과 반목이 점철되는 이 지구촌의 시대에서 모두가 협력하고 손잡고 발맞추어 나갈 때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널리 안전하게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